안녕하세요. PS입니다. 내구도 대개편 패치 이후로 이렇게나 빨리 다시 대혼란이 협곡에 올 줄은 몰랐죠. 많은 패치 내용이 있었지만 특히 라인 유지력을 깎는 패치가 많은 챔피언들에게 타격을 입히면서 구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구도가 바뀐 만큼 무언가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아 알게 모르게 너프에 의한 손해를 보며 솔랭을 플레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지표에 기반해서 흐름을 캐치해야겠죠.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율,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 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리우스와 피오라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지난 패치 그리고 지지난 패치 탑라인에는 6명 정도의 1티어 챔피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로 넘어와 3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심지어 아트록스는 만년 2티어 최상위권만을 지키다가 이번 패치 조정안 그리고 유지력 관련 시스템 패치가 진행되면서 되려 가치가 더 상승 1티어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떡상 영상 그리고 월식 아트록스 빌드 소개 영상으로 이미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정리해보자면 아트록스는 이번 패치 기간 동안 픽률 8.8%, 승률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해서 아트록스가 조명되다 보니 픽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월식 아트록스 채용률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시간대별 파워 그래프만 봐도 지금 아트록스의 체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코어까지 고점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으로써 1티어 솔랭 챔피언의 전형적인 커브인데요. 내가 뽑든 상대를 하든 아트록스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아트록스보다도 더 괴물같은 지표를 보여주는 게 다리우스 입니다. 다리우스는 픽률 8.3%, 승률 52.1%로 어찌 보면 이번 패치로 인해 다리우스를 맞이해야 할 챔피언들이 더 버티기 힘들어졌다 보니 그리고 그 라인전 격차가 오브젝트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보상도 더 커져버렸다 보니 지난 패치와 비교하여 다리우스의 지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조금은 다릅니다. 이 친구 역시 2코어를 넘어 3코어 타이밍까지도 고점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솔랭 최적화된 커브입니다. 2티어로 내려가 보죠. 이제는 시바나 친숙하고요. 그라가스도 친숙 하고요. 다른 뽀삐나 올라프 나를 다 끄덕끄덕 할 만한 가운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챔피언이라 한다면 레넥톤과 럼블 정도가 눈에 띕니다. 레넥톤은 12.13 패치 버프를 받았고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 라인전 난이도가 챔피언별로 확확 달라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라인전 강점을 가지고 있던 레넥톤이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레넥톤 역시 오늘 계속 보았던 그 승률 커브를 그리고 있죠. 대신 앞에 있었던 1티어 챔피언들에 비해선 조금 더 고점에서 내려오는 타이밍이 빠릅니다. 현재는 픽률 6%, 승률 50.4%를 기록 중이며 이번 패치에 들어와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럼블은 저희가 떡상 영상에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 친구입니다. 픽률 3.2%, 승률 51.3%를 기록 중이며 원인은 역시나 라인전 강점 그리고 이에 기반한 한타 파괴력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강점 정도가 있겠습니다. 시간대별 승률 그래프를 띄워보면 당연 앞에서 봤던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이번 패치로 인해 탑라인은 라인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1, 2코어 타이밍에 힘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1, 2티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명제를 완전히 거스르는 챔피언은 탑 시바나 정도인 것 같네요. 꿀챔프 선정을 해볼까요? 다리우스, 시바나, 뽀삐, 올라프, 쉔, 세주아니 그리고 워윅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워윅은 3티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워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픽입니다. 지금 패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오히려 워윅의 사냥감이 탑에 더 많이 늘어났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꿀챔프라 판단을 하였습니다. 렉사이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정글 역시 정글링 안정성 관련하여 타격을 입은 챔피언들도 있고 반대로 상대의 우위를 점하게 된 챔피언들도 있는데요. 렉사이는 고고하게 자신만의 지표 커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밴율 20%까지도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렉사이만 두고 보면 이번 패치의 큰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어느새 앨리스도 2티어 최상위권까지 올라왔다는 사실도 같이 본다면 아마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탑에서 라인 유지력이 떨어진 챔피언들을 상대로 라인전 강점이 있는 챔피언을 뽑아 다이브 설계까지 진행한다 하였을 때 가장 마침표를 찍기 편한 정글러들이죠. 실제로 이들의 지표를 보면 꽤나 눈부십니다. 렉사이는 픽률 5%, 승률 52.8%, 앨리스는 픽률 6.2%, 승률 52.2%를 기록 중입니다. 만약 숙련도가 뒷받침된다면 니달리까지도 충분히 1티어 근처로 끌어올리고 싶으나 정글링 안정성 문제, 즉 숙련도 부분에서 플래티넘 구간과 다이아 이상 구간 차이가 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서 니달리는 픽률 8.8%, 승률 49.5%,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1.4%,
56.5%, 승률 52.7%로 성적이 확 벌어져 있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니달리 체급이 워낙 높아서 티어 간 격차가 좁혀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치를 받았던 케인은 픽률 9.4%, 승률 52%로 꽤나 높게 점프하였습니다. 대신 다이아 이상 구간부턴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1티어를 노리진 못했네요. 마이도 픽률 6%, 승률 51.7%를 기록하며 2티어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왔지만 역시나 최상위권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1티어를 마크하지 못했습니다. 떡낭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듯 물약 패치로 인해 정글링 안정성이 훼손된 챔프들은 크고 작게 티어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라이엇의 정글 실험실 판테온 정글은 픽률 3%, 승률 47.6%로 5티어에 마크되었습니다. 최근 LCK에서 자주 등장하여 스카나 정글의 픽률이 0.6%까지 올라왔는데요. 승률은 48.9%를 기록하여 판테온과 나란히 5티어에 마크되었습니다. 꿀챔프는 렉사이, 앨리스, 케인, 뽀삐, 샤코, 피들스틱 그리고 트런들까지 선정하겠습니다. 밸런스가 약간 어긋난 걸까요? 꿀냄새가 나는 챔피언들 수가 많은 편이네요. 미드라인 OP의 주인공이 한 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사일러스와 빅토르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빅토르는 익숙한데 그래도 조작 난이도가 높다 평가를 받는 사일러스가 플레이타임 이상 구간에서 OP마크를 따내다니어 심상치 않습니다. LCK에서도 사일러스가 연일 활약하고 있기에 픽률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의 평균 지표는 픽률 19.8%, 승률 50.7%입니다. 상당히 준수하죠. 아마 픽률 25%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드라인 역시 포션 너프로 타격을 입은 챔피언 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리가 있죠. 아리는 픽률 9.7%, 승률 49.3%로 어이쿠 승률이 50% 라인까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리 너프를 통해 조정을 해보려 해도 잘 안 잡히던 밸류가 물약 너프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2티어에 두고 있지만 다른 대체제를 더 찾는 과정에서 티어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리만큼의 기동성을 가지고 플레이메이킹하는 스타일의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말이죠. 벡스와 카타리나는 픽률 7.5%, 승률 51.3% 정도를 사이좋게 기록하며 1티어에 들어왔고 티아나, 탈론, 탈리아 등 기동성이 좋은 챔피언들이 차례로 2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라인전을 할 필요 없이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더 보길 원하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에 또 어울리는 챔피언이 하나 더 있죠. 앞에서도 소개되었던 럼블입니다. 럼블은 이번 패치 꼭 주목해주셔야 한다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탑 럼블의 경우에도 지표가 정말 좋았지만 미드 럼블은 픽률 1.8%, 승률 54.6%로 또 다른 고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도 크게 밀릴 일이 없는데 로밍 타이밍 장거리 궁극기 지원은 상대하는 입장에서 참 까다롭습니다. 오브젝트 싸움 강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멀티 포지션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챔피언 그 자체의 체급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니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드 아크샨도 어느새 2티어로 올라왔죠. 픽률 2.8%, 승률 51.7%로 자신만의 지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는 픽률 3% 라인도 뚫어버렸네요. 이제 월식 아크샨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패치가 꽤나 마음에 들 아크샨이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블랑의 근황 짧게 살펴보죠. 플래티넘 이상 구간으로는 픽률 8.3%, 승률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프를 받고 이번 패치 대비 지표가 확실히 개선된 모습인데요. 대신 3티어 정도로 매겨줄 수 있겠고 조금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2티어까지도 넣어줄 수 있는 상태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일러스와 럼블에게 꿀벌 달아주고 바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비르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벌집마크도 달아주겠습니다. 이미 지난 패치에 벨붕급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시비르였는데 이번 패치 너프는 꽤나 미약했었죠.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르 더 써야겠죠. 현재 픽률 21.6%, 승률 5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사미라와 칼리스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내가 숙련도만 충분하다면 드레이븐도 조명해볼만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드레이븐의 라인전 강점을 100% 발휘하기 좋은 메타가 형성되었다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메타가 찾아왔다 해서 안 쓰던 드레이븐 숙련도가 단번에 올라가진 않으니 평소 티어리스트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드레이븐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픽률 11.6%, 승률 55.8%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다른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라인전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라인전에서 격차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솔랭 승리 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패치 오브젝트 보상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도 따로 지표를 더 검토하고 있고 후에 따로 정리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분명 드레이브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닐라의 상승세가 있습니다. 분명 저희가 닐라를 소개해드릴 때 라인전 강점은 오케이, 그런데 그게 전부다. 2코어, 3코어 타이밍이 너무 애매해 원딜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다 라고 혹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률과 밴율도 이후 쭉쭉 빠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에 들어와 라인전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챔피언 간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숙련도가 쌓인 유저들만이 남은 사망 플러스 라인전 강점이 버무려져 픽률 2.8% 승률 49.6%를 기록 3티어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지난 패치 픽률 5.2% 승률 47.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이죠. 추천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큰 흐름을 파악하기엔 좋은 사례였습니다. 바루스는 이번 패치 굵직한 버프를 받고 픽률 3.8% 승률 49.8%를 기록하여 3티어에 들어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2티어까지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꿀챔프는 앞에서 짚었던 11위와 더불어 3위라 칼리, 진, 그리고 숙련도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드레이븐까지 뽑겠습니다. 유틸포들이 사라졌습니다. 유미는 2티어로 내려갔고요. 룰루는 3티어고요. 레나타 3티어까지 내려갔고요. 세나, 럭스, 라칸, 바드, 잔나, 나미 모두 3티어입니다. 소라카는 4티어이고요. 소나 4티어, 세라핀 4티어. 내구도 대결편 패치 때만큼이나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크게 서포트 구도를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유틸포들이 쭉쭉 내려가다 보니 그랩포들은 살만 나죠. 그랩 3대장 모두 1티어 등급, 그 중에서도 블리처 파이크는 OP 마크를 가져갑니다. 블리츠는 픽률 12%, 승률 50.4%, 그리고 파이크는 픽률 10.4% 승률 51.1%를 기록 중입니다. 애쉬 서포트도 픽률 14% 승률 50.7%를 기록하여 1티어 막차를 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티어 라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챔프는 카르마입니다. 결국 강력한 라인전이 가능한 챔피언이다 보니 2티어에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픽률 11.7% 승률 50%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 패치 픽률 10.2% 승률 48.6%를 기록 중이었으니 떡상했다 평가를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한번 짚어드렸듯 밤수 카르마까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지금 왜 카르마가 떡상하고 있는지 슬슬 체감하고 있는 단계라 그런지 픽률이 확 뛰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15%까지 픽률이 치솟았죠. 밤수 선택률도 꽤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빌드와 함께 진 카르마, 이즈 카르마, 11 카르마 등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합도 꽤 많기 때문에 이번 패치 바텀라인에선 가장 핫한 챔피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프를 받은 알리스타의 상승세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요. 3이라 렐 조합의 가치도 체크해 볼 만한 정도로 올라왔으며 모르가나도 17계단 상승할 정도로 상대적 가치가 올라왔다는 것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꿀챔프는 파이크, 애쉬, 아무무 서폿입니다. 오늘은 12.14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혼란합니다. 이번 패치는 계속 지표를 관찰하고 티어별로 더 나누어서 계속해서 메타를 짚어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